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서유진 작가의 소설 완벽한 풍경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쉰의 초입에 들어선 이혼녀인 그녀가 살아가기에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무능한 남편과 좋은 관계로 포장된 남자친구의 위선은 그녀의 진실과 순수를 무참하게 뭉개버립니다. 이제 그녀도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 그녀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잘 들어보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완벽한 풍경 지은이 서유진 입이 바싹 타들어갈 것 같았다. 쫓겨나게 된 가게의 건물 주인이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다. 다시 번호를 누르는데 문자 수신음이 들어왔다. 인수의 문자였다. 꼭 만나야 합니다. 오늘 꼭. 연필심에 침을 발라 눌러 쓴 초등학교 1학년 글씨 같다. 약속 장소가 병원이라니. 그럼 아픈 게 아닌가? 그가 아프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 그와 소원해진 것은 자장면 때문이었다. 자장면. 정말 그것 때문일까? 고등학생 때 내 가게에 석간신문을 넣었던 인수가 찾아왔다. 멋진 남자가 되어 나타난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놓고는 달아오른 뺨을 두 손으로 문질렀다. 이웃집의 잃어버린 막내를 만난 듯 반가웠다.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15년쯤 됐지요? 이제 어른인데 말을 놓아버렸네? 괜찮아요. 함께 가게를 나왔을 때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바다에 갈까요? 비 오는 날 바다 좋지? 어릴 적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처럼 파란 물결이 가슴에 일렁였다. 우와, 몽환적이다. 내 입에서도 아아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무가 자욱한 바다는 수평선을 지우고 하늘과 바다를 하나로 섞어 놓았다.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쪽과 저쪽의 경계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은 위로받는 현실 말이다. 지금의 하늘빛처럼 어둡고 흐리다 해도 하나 된 세상에서 살면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려면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누구를,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느 순간도 시린 등뼈 사이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때는 그나마 나았다. 혼자가 되고부터 쉽게 사랑에 빠졌다. 호되게 실현당한 후 급히 해버린 결혼 생활에는 더 혹독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나를 아주 후려쳤다. 남편은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며 월급 한 푼 가져오지 않았다. 내가 번 돈을 노조운동에 넣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나 몰래 낸 빚에 파산할 지경이었다. 나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제 일해서 돈 좀 벌어와. 남편도 항상 같은 말로 응수했다. 돈 하지 마. 그나마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노동 현장이 개선된 거야. 그건 아는데 노조위원장도 돌아가며 해야지. 왜 자기 혼자서 해? 그는 자주 회사를 옮기며 노조를 운영했다. 나중에는 그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 나는 그가 현장에서 일하기 싫어서 노조 일을 선호하는 건 아닌가 의심했다. 그는 점점 무력해졌고 무위도식하며 술의 힘으로 살아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내 살을 파먹고 피를 빠는 허혈귀라 생각했다. 그를 떠나보내기 위해 가진 돈을 다 털어주었다. 5년 만에 겨우 이혼하고 나니 낡은 빌라를 얻을 월세 보증금만 남아있었다. 지금은
지금은 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 인수가 몰고 온 몽환의 바람. 모래밭을 달렸다. 비가 쏟아져 옷이 찰싹 달라붙었다. 인수가 목과 어깨 사이에 우산대를 끼워 쓴채내 뒤를 따라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첫사랑이 떠오르는 커피숍. 소독 거즈를 댄듯 쓰라린 추억. 커피 향이 가슴으로 스며든다.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실내를 기웃거렸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눈길이 네 살배기 사내 아이처럼 주의 산만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내야 존재감을 느낀다는 듯 줄곧 사진을 찍었다. 거품 하트를 올린 카페라테가 나오자 사진을 찍어 보여주었다. 예쁘네, 건성으로 말했다. 대화를 카메라에 빼앗겼다고 그 하찮은 것에 질투를 느꼈다. 실없이 허공만 바라보다가 반품할 상품 목록을 가방에서 꺼냈다. 인수는 카메라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식은 커피를 마셨다. 에잇, 커피 한 방울이 떨어진 재킷을 손으로 탈탈 털며 두들거릴 때 불현듯 옆집 노인이 떠올랐다. 거금을 투자한 명품 재킷인데, 쯧. 10년 전에 시장을 점유했던 모논체크의 깃이 좁게 빠진 구형 디자인이었다. 색이 바래 구제시장이나 아름다운 가게에 흔히 걸려있을 법한 남루한 재킷의 동그라미 로고가 잠설친 날 내 눈처럼 때끈하다. 테라스로 나가시겠어요? 사진 출품 마감일이 다 돼가서 바깥 풍경을 좀 찍어야 해요. 사진 작가가 된 거야? 아직은 아니지요. 좀더 일찍 해야 했는데 돈좀 벌어놓고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진 찍어? 새벽안개 낀 강이나 바다를 찍으러 다녔는데 건질 게 없어요. 저는 몽환적 배경에 피사체가 빛나 보이는 사진을 좋아해요. 너무 죄어도 안 되고 줌을 적당하게 활용해야 하거든요. 커피숍의 테라스는 습기와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대. 비가 와서 테이블 밑에 모기가 웽웽 거렸대. 실내로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종아리를 긁었대. 나는 숨을 길게 뱉어냈대. 때마침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머리카락 몇올이 이마에 흘러내렸대. 인수는 흠진 놀라는 눈치였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나 많이 늙었지? 그가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건네주었대. 좀 찍어주세요. 머뭇거리다 카메라를 받아들였대. 노안이 시작되어 피사체가 흐려 보였대. 버튼을 더듬는데 그가 답답하다는 듯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대. 아참, 그 버튼 아니고. 나는 제대로 포즈를 잡으라고 말하고 세 번 연속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첫 번째는 빳빳하게 굳은 표정이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다 해에 벌어진 입이 바보 같아 보였다. 세 번째는 내가 강아지를 부르듯 쫑쫑 컴온 하는 바람에 활짝 웃었다. 이거 잘 찍었지? 너무 웃었어요. 자연스럽지 않아? 진지하지 않아 보여요. 진지한 것보다 진실한 게 좋은 거야. 고가의 카메라를 보니 옛날보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였다. 내 나이 서른 중반쯤 인수는 고3이었다. 빼빼 마른 인수가 석간신문을 가져오면 나는 우유를 한 잔 권했고 때로는 저녁 식사로 가져온 샌드위치를 대접했다. 인수는 쩝쩝 소리를 내며 먹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 멈칫하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다. 버짐이 허옇게 핀 입 언저리가 조금씩 오물거릴 때 마음이 졸였다. 본사에 재고를 반품할 시기에는
청바지나 티셔츠를 선물하기도 했다. 미남이 되었어. 고등학생 때와는 아주 딴판이야. 시무룩하니 내 시선을 피하는 얼굴이 어두웠다. 옛날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럴 거야. 이제 그때의 내 나이쯤 됐지? 무슨 일 해? 그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카메라에 시선을 꽂은 채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했대. 나중에 말할게요. 참, 요즘은 나이나 직업 물으면 실례라는데. 겸연쩍었다. 아랫입술 밑을 엄지 두 개로 꾹꾹 눌렀다. 그는 조금 후 차분해져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궁핍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라고 나는 이해했다. 그때 그 핸드폰에서 귀에 익은 오케스트라가 느리게 흘러나왔다. 그가 물었다. 이 곡 알아요? 귀에 있긴 한데 곡명은 잘 모르겠네. 이 유명한 곡을 모르다니 참 너무했어요.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밀려왔다. 실연당하고 심리학 석사 과정을 포기하고 가게를 열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책도 음악도 영화도 멀리하고 돈벌레처럼 입에서 갑자기 락항이 툭 튀어나왔다. 살짝 기분이 언짢아진 탓에 깡에 힘을 주었다. 그럼 인수 씨는 락강 알아? 그가 머리를 흔들었다. 참 너무했다. 나는 피익 웃었고 그는 버릇처럼 어깨를 숙여 올렸다. 수긍하는 표정이 옛날 고등학생 때의 순진한 모습이었다. 음악을 좋아하나 봐? 네. 안톤 브루크너를 좋아해요. 투쟁과 승리의 서사시지요. 레코드판을 만장 넘게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며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음악에 관심이 없는 나는 그저 입모양만 동그랗게 모으며 놀란 척 했다. 앵커, 가수, 음악카페 경영, 사진작가, 시인. 담배 연기가 아련히 피어올랐다. 그의 꿈이 바다 멀리 떠있는 배처럼 아물거려 보였다. 내 꿈도 마찬가지다. 꿈이란 가없는 푸른 바다의 멀어져가는 배를 향해 그저 기약 없이 흔드는 여행자의 손짓에 불과했다. 어느덧 비가 그쳤고 바다에는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흔들리는 차에 몸을 맡기고 잿빛 구름이 흘려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낡은 차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오케스트라는 런던 심포니. 안 들려. 차바퀴 소리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 웅얼거리는 말소리가 한 덩어리의 소음이 되어 그의 말을 방해했다. 음악을 끄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운전을 하며 많은 말을 했고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대답하기에 바빴다. 해안길을 벗어난 차가 시내로 들어섰다. 내가 알고 있는 후배가 말입니다. 경란이라고. 좀 예쁘고 늘씬한데 배려심이 좀. 첫 번째 내글이 신호에 걸렸을 때 자주 끊어지던 그의 말이 명확하게 들렸다. 온종일 드라이버에 바다 구경까지 시켜주었더니 바로 여기서 애 때문에 바쁘다며 내려버리지 뭡니까? 마침 저녁때라 밥이라도 사주고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후배? 혹시 모다 아울렛에 다니는 마경란 씨 아니야? 아, 맞아요. 나랑 잘 알아. 세상 참 좁네요. 우리 산악회 회원이잖아. 우리 가게에도 가끔 오고. 어떻게 생각해요, 경란 씨를요? 뭘? 아까 내가 한 말 안 들었군요. 아, 그 속력을 낮춘 그가 대답을 바라는 얼굴로 돌아보았다. 좀 그렇지?
다음 내거리에서 신호에 걸렸을 때 그가 신음을 터뜨렸다. 아, 배고파, 쏙 쓰려. 나는 깜짝 놀라며 식당에 가자고 했다. 그는 밥값이나 차값 때문에 먼저 친구를 찾는 법이 없었다. 통화료를 아끼느라 통 문자만 보냈다. 잘 지내시지요? 언제 한번 봐요? 라는 메시지가 오면 나는 가게를 알바 직원에게 맡겨두고 그를 만나러 갔다. 퀭한 눈으로 담배를 줄곧 피워대는 그의 홀쭉하게 달라붙은 배가 늘 끼니를 그른 듯 했다. 또 굶었냐고 물으면 혼자 먹기 싫어서요 하며 애달픈 눈으로 바라보는 거였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후배를 소개해주고 홀쭉한 지갑을 열어 사주 밥도 사주었다. 그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한 번도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내가 얼마나 기쁨에 찼든지 생전 하지 않던 새벽 기도까지 나갔으니 나는 그에게 스스로 매이기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만나 안부를 물어야 했고 무엇보다 밥을 사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아직도 고등학생 때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나를 격려했다. 주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원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점심을 낸단다. 장대비가 내리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겨울이다. 싸락이 눈발이 날리고 혹독하게 추웠다. 우리는 한참이나 골목을 헤매다가 먼 곳까지 가서 주차하고는 다시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되돌아왔다. 매운 눈바람에 코끝이 찡하게 아렸고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경련이 일어났다. 걸음을 멈추고 목구멍을 눌러 기침을 터뜨렸다. 심장마비가 느껴질 때 쓰는 응급처치였다. 막힌 혈관이 뚫리듯 금방 경련이 멎었다. 아, 대충 먹으면 안 될까? 나는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목도리로 터번처럼 얼굴을 칭칭 감고 동동걸음치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 가정집처럼 밥을 해준다는 식당에는 서너 조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들뜬 그가 식당 주인 할머니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식당만큼 값싸고 맛있고 반찬 가짓수 많은 곳 어디에도 없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힐끔거리며 보더니 다가와 물었다. 남매인가? 닮았네? 어디가 닮았냐고 물었다. 글쎄, 코가 닮은 것 같네. 할머니가 빈 접시를 가져가서 반찬을 더 채워주고 가자. 그가 눈을 찡긋하고 속삭였다. 그거 봐요. 내말 효과 있잖아요. 그도 은근히 아침을 떨줄 아는구나 생각했다. 추위 때문에 돌돌 떠느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을 나왔다. 주차한 골목까지 한참 걸어가며 삐져나오는 신음을 손으로 막았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자 그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얼굴이 진흙 빛이네요. 그렇게 추워요? 춥기도 하고 이렇게 놀 시간이 없는데 재고 정리도 해야 하고 알바 있잖아요. 요즘 저한테 관심이 영. 사실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여유가 없었다. 얕은 꾀로 색상이 검은 가을 상품을 반품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봄에 신상인 양 세일을 했다. 비루한 이익을 챙기려다 손님에게 호되게 욕을 얻어먹었다. 일일이 문자를 보내 신상 광고를 해야 했고 막 품목을 변경한 터라 상품 정보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시간 속에 떠내려 가듯 허우적거리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그래도 그가 원하는 눈치를 보이면 언제라도 시간을 냈다.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정말 가까워질수록 이었다.
그가 내 말에 태클을 걸었다. 하늘이 잔뜩 흐리고 불쾌지수가 높았다. 무슨 이야기 끝에 대화가 부딪히자 그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 하참, 그게 아니고요. 말투에 불만이 묻어 있었다. 실직한 때문일까. 그는 가게를 들락거리며 세상을 원망했고 불평이 늘어났다. 나는 그에게 처음처럼 잘해주지 못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 밥을 사주는 일도 뜸해졌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도로에서 급정거하는 차 소리와 귀를 뚫을 듯한 경적으로 대화가 끊어졌다. 우리는 말없이 왕벚나무 옆을 지나갔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이 말을 전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 전 모임에 갔는데 경란 후배가 말입니다. 누님 욕을 많이 하던데요. 그의 말을 온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도마 위에서 난자당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게의 천장에 빼곡하게 꽂힌 조명등의 열기로 숨이 막혔다. 그는 근처 공원에서 소일하다 항상 점심시간이면 가게로 돌아왔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공원으로 나갔다. 솔향 그윽한 숲을 걸어가며 내내 가쁜 숨을 쉬었다. 아, 저기 있네. 2, 3미터 앞 벤치에 앉아있던 그가 다가왔다. 우리는 늘 하듯 숲을 걸었다. 왕벚나무 곁에 왔을 때 그가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경란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놀았다며 자랑인지 푸념인지 늘어놓을 때 그의 얼굴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나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이제야 말하지만 인수 씨는 경란이 내 욕을 하는데 그냥 듣고 있었어? 그가 발끈했다. 아, 나 참. 변호라도 좀 해주지.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다들 있는 데서. 그럼 앞으로 내게 그런 말 전하지 마. 인수 씨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돌려야 한다고 오해받기 쉬워. 고등학생 때의 조심성이 사라졌다. 바닷가에서 느낀 매력은 푸석거리는 모래알이 되어 파도에 떠내려갔다. 캐시백의 포인트점이 없어지듯 신뢰감도 조금씩 빠져나갔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가 가게로 찾아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공원을 나가보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왜 그를 찾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소식 대신 전 남편의 문자가 와 있었다. 여보, 한 번만 시간을 내줘. 메시지를 삭제했다. 다시 문자가 들어왔다. 내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잖아. 노동운동 한 죄밖에 없잖아. 마지막 부탁이야. 금방 전화가 울리고 남편의 이름이 액정 화면에 떴다. 전화 소리는 오래 울리다가 끊어졌다. 남편의 전번을 그대로 두었다. 삭제했을 때 고객인 줄 알고 받았다가 맞닥뜨린 적이 있었다. 액정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뜨면 받지 않는 편이 나았다. 그것만이었을까? 나는 왜 남편을 내쳐놓고 그 존재에 대한 뿌리를 뽑아내지 못할까? 나도 모르는 숙제였다. 인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왜 인수를 기다리는 것일까? 그는 내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인수의 문자가 들어왔다. 별일 없으면 점심 같이 할래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너무 바빠서 내일 점심시간에나 잠깐 시간을 낼 수 있다는 답글을 보냈다. 바쁘긴 가게에 파리가 날고 있는데.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라니. 바짝 긴장되어 빠르게 또 답글을 보냈다. 궁금, 무슨 얘기? 설마 또 내 욕하더란 얘기는 아니겠지?
지난번 일후강박증이생겨서아닙니다그인수는약속시각5분이상어기는사람을사람취급안한다고했다그말이귀에맴돌아바삐걸어갔다핸드폰을열어시간을확인했다늦지않았다10미터앞에공사차량이길을막고있었다굴착기가지나가길기다리고있던그가길을건너가커피숍으로사라졌다나는바로뒤따라들어갔다시간똑맞췄네요난코리안타임딱질색인데똑딱똑딱나는놀리듯혀를굴렸다그는계산대앞에서서지갑을꺼냈다나도앞으로나서며가방속에손을넣었다원래보자고한사람이내는겁니다조그만차집에모처럼그의목소리가우렁차게들렸다차집주인남자가내게눈을찡긋하고는놀리듯말했다강인수씨웬일이야오늘은누님께차대접을하고역시사람은주머니를열때당당해지는법이야인수의주머니사정을배려했던나는저는비싼유자차를시켰다내일은내가밥살게자꾸한숨이나왔다웬한숨입니까그냥유자차를들이켰다목구멍으로넘어가는찬물이너무달콤해물을자꾸마셨다의례적인안부가오간후잠시침묵이흘렸다그는차값으로낸영수증을확인하고는지갑안에넣었다안주머니에서예금통장을꺼내아메리카노 3,500, 유자차 4,500이라고깨알같은숫자를써넣었다통장을다시안주머니에넣고는쩝입맛을다시며혼자말처럼구실은그렸다돈이자꾸솔솔빠져나가네내가낼걸내가보자고했으니내가냅니다나돈많아요그는사업자금을모으고있다며은행에맡긴예금액을알려주었다나는탄성을질렀다언제그만큼모았어그정도도못가지고있겠어요그가나무라듯대꾸한후대화가끊어지고또침묵이흘렸다그는뜸을들이며좀처럼말을꺼내지않았다그래할말이뭔데미적거리며그가입을뗐다아놀고있으니정말못견디겠어요그는머리를들고천장을응시했다조명등아래서그의콧대는유난히높아보였다식당할머니가우리가닮았다고말했지설마뾰족한코끝이위로들려섰고한돌의콧들이삐죽하게빠져나온좀크다싶게뚫린콧구멍거기서피리소리같은콧숨이새어나왔다사업시작하면되겠네돈도있다니안그래도곧시작하려는데함께투자하려던친구가사라져버렸어요혼자서는자금이모자라서먹으러칠한듯시끄먼눈썹을짓들때나는힐끗내눈치를살피는그의시선을느꼈다그는결정적으로해야할말을참고있는듯했다그가탁자위에물컵을기울였다500원짜리동전만한물방울이만들어지자비쩍마른긴손가락으로물방울을끌어뱅글뱅글동그라미를그렸다돌리고또돌리고는원을가로지르는사선을쭉그었다손가락끝이탁자끝으로미끄러지며손이휘청탁자아래로떨어졌다저기가끓어오르는눈빛이탁자를노려볼때나는검지로탁자위를똑똑두드렸다우리는둘다말이없었다침묵이불편했다낮은차상앞에앉아있어무릎도아팠다그가심드렁하게물었다왜찡그리세요답답해서탁자위에있던종이냅킨을만지작거리던그가그것을쪽쪽 찢었다나는흠흠목을가다듬고는
잔에 남은 유자 껍질을 건져내 질겅질겅 씹었다. 단맛이 다 빠져나갔다. 입이 저절로 비틀어졌다. 맛이 있습니까? 쓴 것도 아니고 씁쓸한 게. 인간이란 존재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사업 자금에 모자라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다 불쑥 내뱉었다. 속을 알 수 없다고. 맞아요. 친구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그가 전화기에 대고 안 된다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조르는 모양이었다. 한두 번이냐? 이제 너희들 뒤치다거리 그만할 테다. 그 목소리가 옆집 노인의 고함과 흡사했다. 진탕수를 마시고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과 비슷한 톤의 음색이기도 했다. 그는 내 반대편 벽 가리개 뒤로 피해 전화를 받았지만 찻집의 좁은 2층 다락방은 숨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다. 불쌍하면 내가 줘라. 난 그런데 나갈 돈 없어.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둘째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막내가 도와주라는군요. 그가 이마를 움켜쥐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는 언제쯤 돌아가셨지? 대학교 1학년 때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보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2, 3년 동안 내 가게에 신문을 넣었는데 알바 여직원이 그와 초등 동창이었다. 그가 신문을 넣고 나가면 여직원이 가까이 와서 말했다. 쟤 정말 큰일이에요. 그 형편에 무슨 예술을 한다고 정말 한심해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 장남이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않고 정말 답답해요. 뿔뿔이 흩어진 동생들이 세상의 구석진 곳을 헤매는 동안 그는 동생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한 직장에 안주하지도 못했다. 이제는 질렸어요. 동생들에게. 나도 내 목표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래, 결혼도 해야 하고. 나는 화제를 돌리려고 말꼬리를 잡았다. 사실을 알면서 모른 척 물었다. 참, 전에 소개해준 그 아가씨 요즘 만나? 에이, 그 아가씨는. 그는 머리를 슬레슬레 흔들었다. 촌스럽게 그게 뭡니까? 사투리를 입에 달고 살고. 아마 그 아가씨 예술 예자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며 돼지처럼 만족해서 살 겁니다. 난 불평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소타라고 진실해 보이더구만. 데이터비만 총낸다는 경란이보다 낫지? 아가씨가 100번 낫고 말고. 영양가 없이 임자 있는 여자 만나서 뭐해? 아참, 만나지도 못한답니까? 그렇게 자꾸 만나다가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그럼 저하고 만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는 내 남편이 다른 지방에 근무하는 줄 안다. 나는 대꾸를 하지 못했다. 얼굴이 훅 달아올랐다. 가게로 돌아가자 상인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옆 가게 언니에게 물었더니 한숨을 푹 쉬고 힘없이 말했다. 큰일 났어. 기한도 여유 있게 쓰지 않고 가게를 비우라네. 단층인 다섯 점포를 헐어 새로 짓는다고 했다. 권리금을 날리게 되고 다시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신발 가게 아저씨가 소리쳤다. 버팁시다. 우리도 법에 호소합시다. 눈앞이 캄캄했다. 어쩌나 일을 어쩌나. 이틀 동안 법무사를 찾아다니고 옮길 가게를 물색했다. 나야말로 자금이 필요했다. 알바 직원이 휴무를 내어 일찌감치 가게로 나갔다. 컴퓨터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인수가 들어섰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나는 얼른 일어나 두어 걸음 그에게로 다가서며 반갑게 맞았다. 계산대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어떤 오기 같은 것이 발동했다. 메인 염소인지 매달린 염소인지 아니 주인의 손길을 갈구하는 반려견처럼 아빠를 들고 서 있는 나였다. 바쁜 척 열심히 자판을 두드렸다. 동생이 화장실 앞에 엎어서 있더래요. 까만 똥을 싸놓고 남의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다. 그가 초조하게 말을 이었다. 동생이 보험을 들어놓은 모양입니다. 1억짜리요.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래도 다행이네. 의료비가 엄청날 텐데. 아니요. 문제가 좀 있어요. 동생이 심장약을 먹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보험금은 무효라는 거였다. 그는 동생의 집에 가서 짐과 서류를 뒤졌다. 의료비 계산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었다. 그것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보험사원은 병원에서 서류를 떼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험사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보험사원은 인근 도시의 병원 약국을 다 뒤져서라도 알아내겠다고 했다. 다 찾아낼 건데 가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것처럼 보였다. 불쌍한 자식,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급할 때 해약해서 쓰지 않고 저 지경이 되다니.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 마지막 자판을 친 후 그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짐 정리를 하다 다른 정권을 또 하나 찾았어요. 저축형 장기보험인데 만기가 가까워요. 좀 큰 겁니다.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해약하러 가? 아, 맞네요. 그의 낯빛이 열기에 차 있었다. 심장마비인가? 아직 젊은 나이에? 우리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가셨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지도 못하고 고생고생하다. 아, 나도 보험 하나 들어야 하는데. 그의 동생은 쓰러진 후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부엄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그가 어깨를 움츠리고 방바닥을 내려다본다. 막내 동생인 듯 보이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본다. 청년의 맑은 민머리 위로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녔다. 분향소는 고인의 친구 옌일곱이 술을 마시고 있을 뿐 횡댕그렁했다. 하얀 비닐을 씌운 상이 조문객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처럼 쓸쓸한 장례식장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평소보다 꽤 많이 넣은 부의금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갔을 때 고인의 친구들이 운구하고 있었다. 화장장까지 가는 동안 말하는 이가 없었다. 그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그와 나란히 서서 정주된 영화 화면 같은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았다.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화장장 직원이 벽가루를 쓸고 있었다. 키가 훤칠한 고인의 친구가 외쳤다. 아저씨, 남기지 말고 잘 좀 썰어 담아줘요. 유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질렀다. 빗자루를 든 직원이 힐끗 쳐다보고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입이 달싹거렸다. 이제 와서 그게 뭐? 옆실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긴 머리를 묶은 서른도 안 돼 보이는 아가씨가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울부짖었다. 언니야, 이게 언니라고? 웃는지 우는지 모를 괴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묘소는 멀지 않았다. 동생의 친구들이 묘 앞에 늘었었다. 그가 부모의 묘 앞에 엎드려 절했다. 잘 가라. 형을 용서해다오. 내가 돈을.
그의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렸다. 눈물 콧물이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다. 휴지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등을 두드리자 그는 더욱 격하게 울었다. 잘 가라, 좋은 데 가라. 뽀얀 가루가 잔디 위에 분분히 흩날렸다. 머리를 맑게 민 막내 동생이 무덤가에 서 있는 소나무 둥지를 주먹으로 치며 비명을 질렀다. 아이 씨발. 멱살을 잡힌 그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내가 형이야? 고인의 친구들이 막내를 뜯어 말리고 차에 태웠다. 그들이 떠나고 우리도 차를 탔다. 차창 밖으로 나무들의 그림자가 강물에 드리워서 어둑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 강 건너 갔습니다 뭐. 만기가 가깝고 꽤 큰 거라는 장기저축 보험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곧 찾으러 가야죠. 아, 다 있고 이제 미래만 생각해야겠어요. 막내는 좀 살만해? 나는 걱정이 되었다. 막내가 떠돌이로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생각났던 것이다. 몰라요,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 나이니까 신경 안 쓰려고요. 그래도 형인데. 나도 동생들 때문에 지쳤어요. 깎은 듯 빚어진 그의 콧등이 번들거렸다. 그는 흠하고 잠시 침묵하다가 마음을 추스리는 듯 음악을 틀었다. 단소풍의 라틴 음악이었다. 나는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형인데 나는 부정적인 뒷말을 삼켰다. 내 표정이 새치름했을 것이다. 인수는 꼭 오늘 와달라고 했다. 이쯤에서 그의 손을 놓아야 하나. 침대 머리장 위에 걸린 그림 속 예수가 나를 보고 있다.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이지만 예수의 미소는 저녁 어스름 속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쓸쓸해 보인다. 고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했다. 나도 섬김을 받고 싶었다.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 자락이 펄럭거리며 콘솔에 놓인 스탠드 달력을 건드렸다. 한 번 건드리자 달력이 삐뚤어졌고 두 번 건드리자 넘어졌다. 커튼 밑단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넣어주는 쇠로 된 추가 들어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밖으로 멀리 날려간 커튼 자락이 이번에는 더 센 바람을 몰고 와서 달력을 후려쳤다. 남편도 내 생의 중심을 잡아줄 추라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때리는 것처럼 아프다. 달력은 베란다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내게 불었던 생의 바람, 흔들바람, 노대바람, 왕바람, 싹쓸바람, 조금씩 바람에 흔들리다가 결국 싹쓸바람에 다 날려보냈다. 이혼한 후 한동안은 평온했다. 그러나 혼자 생계를 꾸리는 삶에도 바람은 쉼없이 불었다. 커튼 자락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는 이달 말일이다. 그날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 법무사는 건물주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위치 좋은 곳에 가게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려는데 건물 주인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 세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군소리 없이 날짜 한번 어기지 않고 바쳤다. 경기 불황으로 대출금을 갚기도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데 다시 가게를 구하고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나는 그림 속 예수를 보고 따졌다. 이웃을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제가 무슨 사랑의 빚을 썼단 말인가요? 그러고 보니 나는 신앙의 강박에 눌린 게 아닐까. 남편은 이미 내쳤고 이제 인수를 떼어내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건물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미혹된 게 아닌가.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시든 오이처럼 거칠고 탄력이 없다. 그와 같이 섬김의 기쁨도 시들해서 버렸다. 즐겨 먹던 음식이 물리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땐 견딜 수 없었다. 콧잔등과 뺨에 딸기코처럼 빠끔빠끔 모공이 뚫려 있다. 나는 혐오스러워 입술을 비틀고 손가락으로 콧잔등을 눌러 허연 피지를 짜냈다. 낡은 빌라의 얇은 벽 사이로 옆집 노인의 가래 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수도 담배를 피우다 가래를 뱉었다. 인수의 가래 뱉는 소리와 동생에게 버럭 지르는 소리, 내게 지른 역정 섞인 소리는 노인을 닮았다. 내 모공 넓은 딸기코는 노인의 주먹코와 닮았다. 증상이 악화한 노인의 코는 진물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매독에 걸린 흔적이라는 말을 듣고부터 나는 딸기를 먹지 않았다. 노인은 이웃 사람과 마주치면 왜 보느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술 취하면 늘 비틀거리며 노래를 불렀는데 영어를 섞어가며 허공에 손가락을 꽂았다. Not everyone can love. Who said love is easy? 중년의 20살 연하의 처녀와 줄행랑 쳤는데 사랑이 식자 버림받은 노인은 여성 편력을 거듭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유행가요 한 가락으로 옛사랑을 정의하려는 것 같았다. 노인은 자신이 영문과 출신이라며 내가 이래 보여도 하고는 Do I look originally? 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 출신이라며 Top 4 ranked university를 외쳤다. 걸핏하면 지나가는 여학생을 붙잡고 영어로 외모를 품평했다. 너는 70점, 너는 80점. 옆에 서서 구경하던 나는 90점을 받았다. 외모 90점을 받은 내 인생과 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노인의 인생이 다르지 않다. 노인은 술에 취해 자주 빌라 입구에 드러누워 차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이 노인 때문에 찾아오자 가족들이 야반 도주하듯 떠나버렸다. 또그 노인이 된 그의 노랫가락이 골목에 쓸쓸하게 울려 퍼지면 나는 노인의 셀프 카메라가 아직도 줌인에만 맞춰서 있구나 생각했다. 나의 카메라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 걸까? 노인의 주먹코는 고릴라 코처럼 휘어서 둥그렇게 뚫린 콧구멍이 연신 벌렁거렸다. 내가 그 코에다 꼬챙이를 찔러넣고 있었다. 그것은 이혼한 남편의 얼굴이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뻔뻔한 인간을 더욱 뻔뻔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성호를 긋고는 거울 속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딸기코, 주먹코와 고릴라코, 나, 남편과 인수와 노인. 혐오 기제는 나를 방어하며 자연스럽게 인수에게로 이동했다. 한도어의 코털이 삐죽하게 빠져나온 좀 크다시피 뚫린 콧구멍을 가진 그의 얼굴이 내 얼굴을 덮었다. 기초 화장을 끝내고 가볍게 파우더를 치고 일어섰다. 속을 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하나 곁에 두지 않는 인수였다. 행거에서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이었다. 알바 직원에게 연락했다. 만약의 경우 가게 철수가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고조사를 시켜놓고 서비스권을 독촉하라고 시켰다. 차 키를 들고 집을 나갔다. 주택가 뒤편으로 가다 갈림길에서 차를 멈추었다. 좌회전하면 시내로 가는 북촌로가 나오고 거기에는 법무사와 세무사 사무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우회전하면 강변도로가 나오고 강변의 3분의 2 지점에 인수가 찾아와 달라는 조그마한 병원이 있다. 오후에 법무사와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그를 만나러 갈 시간은 지금뿐이다. 나는 망설이다 곧 결심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감았다. 그와 오갔던 길이다. 많은 생각이 스친다. 멀리 십자가가 하늘로 치솟아 있다. 그와 자주 갔던 파란 하늘 찻집 앞에 차를 세웠다. 찻집 주인과 서너 번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가 스스럼 없이 찾아가는 유일한 곳이다. 주인이 10분쯤 후 돌아오니 기다리라고 해서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때처럼 유자차를 주문했다. 찻숟가락으로 유자 건더기를 건져내 오래 씹었다. 나도 모르게 그가 했던 손장난을 시작했다. 컵의 물을 한 방울 탁자 위에 떨어뜨려 검지로 물방울을 끌어 둥글게 원을 그리고 또 그리다가 사선으로 쭉 그었다.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가 몰려왔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늙은 법무사는 임대법에 의뢰하라지만 수수료를 벌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무사가 나를 격려하며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음탕한 악력이었다. 나는 모른 척 참고 있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법무사에 대한 심판을 유보했다. 차상 밑으로 다리를 뻗었다. 걱정하지 말라더니 믿으라더니 15년 동안 쌓은 관계가 물거품이 되었다. 인간관계의 깊이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핸드폰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얼른 전화를 받았다. 건물 주인이었다. 제 권리금은 어떻게 해요? 기한을 좀 더 주세요. 권리금은 계약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매입자에게 계약금을 받았고 기한을 물릴 수도 없습니다. 나직했지만 내치는 자의 단호함이 밴 목소리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찻집 주인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입니까? 지나다 들렀어요. 요즘 강인수 씨 자주 와요? 그 친구 참... 찻집 주인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이런 말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듯해서 그 친구가 동생 보험금 타서 사업할 거라고 방방 뛰더니 돈이 모자란다고 주식을 했거든요. 아주 난리 났어요. 나도 안 빌려주길 잘했지. 혹시 막내 동생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찻집 주인이 빙글빙글 웃으며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병원 입원실에서 보자고 해서 혹시나... 흐흐, 그 친구 접촉사고 냈는데 나일론 환자입니다. 거기 있으면 밥 먹여주지, 잠재워주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지. 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실업자인데요, 뭐. 흐흐, 한번 가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지.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어디서 사고가 난 것인지 도로는 오래 정체되었다. 유턴에서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도로의 뒷길을 한참 달리다. 식당 간판을 보고 차를 세웠다. 동생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다 자장면을 먹었던 곳이었다. 식당 건너편으로 폭이 넓은 긴 강이 강변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반짝이는 음물결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날의 감성도 그대로다. 그의 말이 귓바퀴에 스며든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나는 중국 음식으로 간단히 때우자고 했고 그도 쾌히 동의했다. 주문을 하러 왔을 때 나는 간짜장을 원했다. 이 집은 자장면이 맛있어요. 자장면 드세요. 종업원이 어쩔까요? 묻듯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하는 순간 그가 자장면 돌려 하자 종업원은 빠른 걸음으로 주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침울하게 자장면을 섞었다. 위산이 많은 내 그릇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맛있지요? 대답 대신 젓가락을 놓았다. 머리를 숙이고 면발을 후루룩 삼키는 그의 정수리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그는 그릇을 다 비운 후 물이 괜 내 그릇을 힐끗 보았다. 나는 그가 왜 안 먹느냐고 물어주면 맛이 없다고 다음에는 간짜장을 시켜야겠다고 말하려 했다. 그는 말없이 티슈를 뽑았다. 입가를 닦고는 말했다. 저 전에 차집에서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는 말을 흐리고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했다. 나는 짜증이 나서 재촉했다. 그래서 손장난하지 말고 말을 해, 말을. 혹시 나랑 동업할 생각 없으세요? 나는 미간을 찌부리고 그의 얼굴에 시선을 모았다. 가게를 하나 더 만들면 수입이 두 배로 오를 텐데. 잠깐만. 차가운 물기가 등줄기로 흘러내렸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랐다. 나는 화장실이 있는 출입문 쪽을 가리켰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크로스백을 매지 않고 들고 걸어갔다. 돌아보았을 때 그는 핸드폰으로 창밖 풍경을 찍고 있었다.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이 울렸다. 상념에서 깨어나 가속기를 밟았다. 강변도로 너머로 푸른 강물이 넘실거렸다. 노을이 내려앉은 강물은 무수하게 조각난 빛으로 잘게 흔들렸다. 자연은 반짝이는 강물만을 주민하지 않는다. 강물인 피사체는 절벽과 산과 나무와 파란 하늘이 배경이 되어 잘 어울렸다. 줌을 적당히 이용한 완벽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내 시선은 자꾸 강물에만 집중되었다. 달리는 차의 속도에 흡수되어 풍경은 금방 사라졌다. 나는 병원 앞 내거리에서 마음을 바꿔 시내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배가 고팠다. 불현듯 간짜장이 먹고 싶었다.